삼촌을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 뭘 해볼 거냐? 아이언맨 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핫토이 마크 2 되겠습니다. 박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아 제가 또 다른 것들 최근에 레고, 다간 뭐 이런 것도 골고루 하려고 조금 이제 아이언맨이 좀 늦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이캐스트만 보여드립니다. 자, 박스 너무 멋있습니다. 야, 마크2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이언맨 보여드렸던 그런 빨간색 느낌의 박스는 아닙니다. 아 이거 오 뭐야 거울 같아. 오 진짜 거울 같아. 와 이거 뭐 프로필도 보일 정도로 박스를 안 뜯어도 되나요? 오 아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언제나 설레는 언박싱의 순간. 어떤 게 또 나를 구독자분들을 또 얼마나 즐겁게 해줄지. 마크2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아 손은 좀 깨끗이 씻긴 했는데 야 한번 드러납니다. 일어납니다. 우와 큽니다. 어마하게 큽니다. 묵직합니다. 야 미쳤다. 어? 미쳤어? 묵직하다. 와 이거 내 손을 지금 대는 게 너무 이게 은색이어가지고 더 아우 좀 여러분 와 은색 반짝반짝 미쳤다. 오졌다리 진짜. 오. 보고 있읍시다. 이 아이언맨 마크2는요 아이언맨 1에 나왔던 수트입니다. 인생과 동굴에서 만들었던 마크1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언맨 이 형태가 갖춰진 첫 번째 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냥 은색 그대로고 조금씩 이제 막 적응하다가 하늘까지 막 고도 올라가다가 이제 짜자작 얼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물질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색깔은 본인이 좋아하는 레드 앤 골드 마크3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2랑 마크3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달라요. 그리고 마크42, 마크43 색깔만 다르고 사실은 마크4랑 마크6도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 리펄서 부분 여기 고기만 떼면은 거의 똑같아요. 예, 왜 이렇게 뭐 많이 만들어냈는지 예, 힘듭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여기가 팔이 이렇게 빡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서 아, 이 안에도 예술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어 있어서 이 가동 범위를 최대한 더 높여주고요. 오, 이 빡빡함 너무 좋은데 계속 내가 움직여주면 빡빡함이 없어지잖아. 팔은 뭐 요 정도 90도 정도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개는 네, 뭐 이 정도 예, 더 움직여주고요. 허리 역시 이렇게 빠져서 허리가 더 움직였다 펴졌다 할 수 있게 돌아가는 건 한 요정도 네,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고 다시 요롱이에서 허리를 허리를 닫아주고요. 마블 레전드 할 때랑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다리도 이렇게 올려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거의 약간 이런 느낌들을 다 똑같이 내줘요. 네, 이렇게 다리는 조금 더 구부려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뭐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왜 눌러주는 걸로 나올까요? 눌러주면 이게 앉을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설명서. 까보고 덤볐다가 부러지느니 설명서를 보는 게 나아요. 반드시 버튼을 누르고, 아, 이렇게. 커터 제품도 안 보여드렸지만 그거 거기도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를 눌러주면 얘가 닫아지고,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게 되면 이제 다리가 90도까지 더 올라가고, 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우! 앉혀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예, 되는 겁니다. 예. 살짝 열어주면 가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없다는 건 건전지 넣어서 마지막에 불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날개들 와 미칩니다 이거. 영화 아이언맨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거 입었을 때 그렇죠? 딴딴딴 하면서 이제 이게 막 열렸다 닫혔다가 막 여기가 막 예?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얘도 열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와 우와 이렇게까지 열린다고?
진짜로? 이 안쪽 보이시나요 지금? 전선들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와, 또 얘도 아, 와, 흥분하다 나죠. 여기 이런 데까지 다 열려서 빛에 점검하죠. 막 다 열리면서 와, 씨. 와, 와밖에 안 나온다 진짜. 털래. 와. 멋있어. 아, 마크 2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을 해주면 여기 뒤에 또 미사일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 항상 신나 있다. 나 오늘만 신난 거 아니다. 예, 왜 이렇게 뭐 많이 만들어내는지 예, 힘듭니다. 뭐 얘도 아. 아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루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는 역시 손이 빠질 수가 없겠죠. 주먹진 손 외에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전지가동 손, 손가락 움직인 한 쌍. 상추들이 댓글에다가 이거 전지가동 손이에요 그러길래 아니 건전지도 안 넣는데 뭘 전지를 놓고 이게 가동을 해 그랬는데 전체 그 손가락 그 마디 지자 써가지고 전지 가동 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식했습니다. 그것까지 몰랐어요. 요거 리펄선 발사 요렇게. 오, 요거도 있네. 이거는 플레어죠. 플레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얘를 요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아, 얘가 있죠. 얘를 뗍니다. 얘를 열어서 떼고 얘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플레어를 닫았을 때, 여기 열었을 때 바바바바 하면서 여기서 무수한 총알들이 푹 나가잖아요. 그거까지 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헤드가 넣어졌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로다주 형님의 헤드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고 닫아서 얘를 살짝 들어주면 요거 헤드 교체도 한번 할까요? 네, 헤드 교체. 헤드 교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워낙 전문가니까 약간 열려져 있는 듯한. 야, 마크 2. 야, 오졌다리. 사실 이 마크 2가 언리시드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돈치들 헤드가 들어가 있는 예전 버전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수트를 처음에는 토니 스타크가 입었다가 다음에 로디 중령이 이거를 입고 나타나죠. 2, 아이언맨 2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오, 요렇게 열려있는 열리는 이 파츠들이 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얘를 실제로 열을 수 없으니까 떼주고 와 여기 열린다. 와 쉽죠? 나도 한번 좀 포즈 멋있게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볼래요. 오. 괜찮다. 살짝 배웠다니까 이제. 내가 몰라서 하는 거야. 이거 이제 보고 하는데. 어때요? 이런 느낌이야. 반대쪽 손도 똑같이 네,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와, 얘는 여기서 더 열리는 느낌. 와, 장갑이 더 열리는 느낌. 자, 여기 다 열어주고 얘를 통으로 껴주면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이렇게 열려서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잘 부러지기도 하고요. 아, 스탠드는 원래 초반에 나오는 뭐 그런 기본형 스탠드인데 근데 이게 맞는 게 원래 얘는 이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위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발이 딱 맞게 다 서서 이런 손까지 또 바꿔 껴주면 또 다른 매력에 와 날아오를 때 이런 느낌. 이야 요런 데도 다 움직이네, 이런 것도. 네. 요런 데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열립니다. 약간의 그런 스프링 느낌이 조금 돼 있고, 그러면 배터리 넣는 부분. 요런 약간 클래식 수트가 사실은 또 되게 이뻐요. 요즘 나오는 마크 옷이 그런 것도 예쁘지만, 저는 이런 좀 클래식 수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킹아츠 마크 42 되겠습니다. 아유 뭐 핫토이에 비하면 굉장히 그쵸 귀엽죠. 요거 파츠를 똑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쳤다. 오?
여기 지금 보시면 제 거는 살짝 비스가 있네요. 아, 하토이씨. 토니아나, 아 저기 당연히 헤드가 넣었습니다. 이거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멋있는 우리 로다주 형님의 헤드 이렇게 해서 얘를. 사실은 이 마크 2 자체는 웨더링을 널래야 널 수가 없거든요. 설정상 웨더링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막 이런데 좀 기스들이 많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제 거도 떨어뜨린 적이 없잖아. 봤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아 이거 여기 지금 눈 밑에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기스들이 좀 보이네요. 어쩌겠습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하츠 마크 42와 핫토이 마크 40인데요. 아, 정신 차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핫토이 마크 2, 킹하츠 마크 2입니다. 킹하츠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좀 보면은 킹하츠가 초반에도 제가 비교했을 때 보여드렸다시피 비율은 사실은 이게 조금 더 8등신에 더 가깝습니다. 9인치 피규어지만 다이캐스트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열었을 때도 좀 디테일하고요. 얘도 셋땡입니다. 이런 거 다 셋땡이고요. 뒤에가 이런 열리는 기믹들은 없어요. 대신에 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디테일을 이렇게 좀 줘놨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 셋땡이 다이캐스트라는 점.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부분들 다 움직이고요. 헤드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고 이런 몸통도 얘는 그 자체로 이렇게 또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또 신경을 또 옛날에 초반에는 잘 썼습니다. 마크2가 또 잘 나왔고 여기 뭐 플레어에 대한 루즈는 없고 대신에 얘도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 네, 우와 얘도 네, 이런 식의 가동을 네, 보인다라는 점. 킹하츠는 더 약해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조금 움직이면 여기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스태츄로만 봐야 되고 대신에 뒤에 이런 식의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와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다 또 펼쳐지네요. 얘는 뭐 뒤에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뭐 여기가 다리가 더 늘어나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버려지면서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 좀 조심해야 돼요. 부러지니까. 그래서 똑같이 얘도 앉을 수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조금 움직이면 여기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스태츄로만 봐야 되고 덜렁덜렁 하지만 일단은 그냥 꽂아놓겠습니다. 안 떨어지게 해놓고 어차피 저기다가 전시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노는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전시 용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꺼내서 보여드리다 보면은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난 재미없었어.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 여러분 아무튼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Yeah, 날개예요. 여기까지도 다 안 들리나요? 얘 날개. 항상 봐줘야 돼. 그렇죠. 자,
설명서를 정독하라 말이야. 아 그래 또 안 봤으면 못할 뻔했어. 여기가 여기만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아우